네, 이번에는 structure based pharmacophore를 MOE를 통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셉터와 리간더가 컴플렉스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는요, 1M17 PD 파일을 이제 열겠는데요. 이렇게 여시면 예, 이 중앙에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리간드가 보이고요. 그 리셉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MOE에서는 그 킥프랩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요, 이제 컴플렉스가 이루고 있는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자유롭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어텀을 지정하고요. 이 주변은 그 테더드 어텀이라고 그래서 일부 정도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리간드와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픽스돼 있는 어텀으로 지정하는 과정으로 이 전체 구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곽은 픽스드 어텀, 컴플렉스를 이루는 주변은 테더드 어텀, 그다음에 여기 리간드 구조는 아주 자유롭게 구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킥프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옵션은요. 일단은 픽스드 어텀은 그 리간드로부터 8 옹고스트롱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외곽을 전부 이제 픽스드한 형태로 두고요. 그 사이에 리간드 사이에 있는 리셉터를 테더드 어텀으로 지정하고 진행한다는 그 기본 설정으로 있는데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텀에 대한 간단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앙이 계산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 이제 메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컴플렉스돼 있는 구조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요, 사이트 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리간드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이 오른쪽 상단에요,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요만한 버튼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요 아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요 부분이 고정돼서 보이게 됩니다. 1M17에 대한 그 구조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셉터, 솔벤트, 리간드. 그러니까 이제 리셉터 부분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붙어 있는 솔벤트, 이렇게 물 분자죠. 그다음에 리간드 분자로 전체적으로 세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리간드 분자로부터, 그러니까 컴플렉스 이루고 있는 이 리간드로부터 파마코포 지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퓨터에서요, 파마코퍼에서 쿼리 에디터를 띄웁니다. 예, 그러면 쿼리 에디터 아까 보셨던 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리셉터하고 솔벤트 분자는 좀안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매니저에서 요 리셉터 솔벤트 부분을 클릭하면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솔벤트도. 그래서 하게 되면 리간드 분자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파마코포 에디터로 와서요. 요 리간드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더 클릭하시면 초록색으로 하면서 그 각각 피처들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개 정도의 그 피처 조합을 이제 뽑아낼 건데요. 미리 이제 이 구조로부터 그 파마코포 피처가 될 만한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문헌을 통해서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구조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나타내는 아로마틱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피처로 끌어내게 되면 예, 그 부분이 피처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요 아로마틱 있죠? 예,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처를 누르시면 예, 또두 번째 피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피처는요. 여기 부분은 이제 억셉터 부분하고요. 억셉터의 반대편 프로젝션 된 부분. 이쪽이 이제 도우너가 되겠죠. 요 부분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처를 선택을 하시면 두 개의 어텀과 놓이는 거리 부분까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컴플렉스 구조에 있는 리간드로부터 그 파마코포 쿼리를 생성하는 부분을 마쳤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EGFFR 쿼리 1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파일이 그 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예, 여러분들은 아마 안 만들어졌을 텐데 이렇게 해갖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컴플렉스 구조로부터 쿼리를, 그러니까 파마코포 쿼리를 생성하는 부분까지는 다 마쳤고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분자를 도킹하는 과정까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요 다시 리셉트하고 솔벤트가 보이도록 클릭을 해주시면 예,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합체 도킹 과정은요 여기 그 바로 이제 컴퓨터로부터 독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네,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컴플렉스 구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셉터 부분은 이제 MOE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로 설정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생성한 파마코포 쿼리를 사용해서 그 필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아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까 뭘로 했냐면 EGFR 쿼리 1으로 지정을 했죠. 이제 이 파일을 통해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들만 이제 먼저 걸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자를 도킹을 할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파일로부터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간드 베이스드 파마코포에서 썼던 라이브러리 서브셋 fpmdb라는 파일을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킹을 할 때 옵션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지드 리셉터가 있고 인듀스드 핏이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그 리지드 리셉터는 이제 리셉터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인듀스 핏은 이제 리셉터의 모양이 약간 변형된 것들을 허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 도킹을 할 때 이제 템플레이트 일렉트론 덴시티 뭐 코발런트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 뭐 그 밖에 외부에서 쓰는 다른 프로그램도 플렉스나 골드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일명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독 제너럴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킹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죠. 네.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조 형태를 바꿔가지고 도킹을 해보고 있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일부 이제 리간드가 컨포메이션이 약간 변화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각각 에너지 계산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에 대한 컨포머를 뒤지게 된 거고요. 자,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아까 만들어냈던 그 파마코포 쿼리로부터 아까 그 뒤지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그 파마코포 피처가 일치되는 일치도가 높은 것들만 추려서 도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킹 과정 자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파마코포 쿼리로부터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코어링이 제일 높은 그 데이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변형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예, 컨포메이션을 변화시키면서 어느 부분이 스코어링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더킹 중에 이제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캔슬을 하면은 예, 도킹 과정이 이제 스톱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결과 나온 파일을 조금 늘리면 이제 이 구조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구조들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눈으로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바꿔가지고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도킹되어서 결과를 나타났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과 파일을 보시면 스코어링 값하고요, 그 다음에 RMSE하고 에너지 부분 스코어링 나타낸 다양한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스코어링 결과가 낮을수록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걸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 그래프 부분을 나타내면 이 해당되는 그 S 값에 대해서 스코어 값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보는데 지금 중간에 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이 많은 화물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를 그래프상으로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스트럭처 베이스드 파마코포와 도킹 과정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